제가 중국 가보니까 달마 대사 그림을 많이 붙여놨습니다. 근데 서영석 씨 이렇게 앉은 모습이 또 달마 대사 금복주 참 보기 좋죠. 그런데 제가 좀 시간이 지나서 농담을 했습니다만, 우리 정철호 선생님께서 후반으로 올수록 어떻게 점점 무슨 청소년처럼 신이 나가지고 그냥 오늘을 밤새도록 해도 얼마든지 장난을 치실 수 있겠습니다.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. 이번에 들으실 음악은 윤윤석 씨의 아쟁산조인데요. 아쟁산조가 여러 악기 산조 중에서 상당히 늦게 생겼으면서도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국악악기가 이런 무대 공연용으로 봤을 때 되게 소리가 적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를 쓰는데, 아쟁이라는 악기는 마이크를 안 써도 넉넉할 만큼 음량도 크고요. 또 소위 우리말로 구성진 소리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서 그렇게 인기가 있습니다. 그런데 아쟁산조는 비슷한 시대에 정철호 선생님이 하나 짜시고, 한일섭 씨도 하나 짜시고, 장월중선 씨라고 지금 경주에 계신 분도 하나 짰는데요. 묘하게 지금 아쟁산조 명인 세 사람을 꼽는다면 그 산조를 계승한 분들이 하나씩 하고 있어요. 장월중선 씨의 아쟁산조는 김일구 씨가 타고 있고, 한일섭 씨의 아쟁산조는 박종선 씨가 타고 있고, 정철호 선생이 짠 산조를 바로 이제 연주할 윤윤석 씨가 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두 분은 어떻게 보면 선후배도 되지만 뭐 사제라도 또될 만한 그런 사이인데, 이제 마지막 대미를 윤윤석 씨와 정철호 두 분이 장식하겠습니다.